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청소년 참여기구 은평구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7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준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으로서 촉법소년 개정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단죄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바른 성인으로 키우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화보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 촉법소년이니 처벌 안 받는다 라고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심지어 그것을 악용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애가 뭘 알고 그랬겠냐는 식의 뻔뻔스러운 대응으로 피해자 부모님께서 두 번 아픔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니 1958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때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발달해 성인에 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2008년 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소년법의 범죄 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위해 피해 자신들의 방패마냥 사용하고 있는 이 법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 18살도 출마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청소년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이 성숙해졌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지.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도 촉법소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청소년들을 그저 어린아이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는 생에 한 번밖에 없을 소중한 우리의 학창 시절을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가 학교에 다니던 때에도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있었을 겁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용돈을 뺏기거나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근절되어야 할 학교폭력이지만 촉법소년은 다릅니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보호 처분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장래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행동의 교화를 위해서 보호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강력 범죄 수준은 높아졌고 지능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따른 촉법소년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년 비행의 주 원인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비행의 주 해결책 역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비행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 비행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개정과 동시에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해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처럼 피해 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치유의 과정을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피해 소년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치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판사의 강제 대신 피해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러한 모델을 연구하여 피해 소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개정 필요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법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있어 무법의 시기입니다. 그들에겐 뭘 해도 괜찮고 뭘 해도 용서가 되는 촉법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뜨겁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차례입니다. 어른들께서 촉법소년 계정으로 더 이상의 피해소년을 막고 더 이상의 비행소년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 관련 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관용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법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어렸었고 철이 없었고 실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도 아래서 점점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진다면 우리의 제도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촉범소년 과잉보호 개선 방안을 준비했고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도끼질을 연습하고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 살인 사건, 성매매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밤새 폭행한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렌터카 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재질은 점차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 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80% 내외가 12세에서 13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 기준에서 배제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둘째,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강력범죄의 범위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 상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 형법상 중상해, 특수폭행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는 실수로 저지를 만한 것도 아니고 또 피해 회복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관용이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특수강력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법은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처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는 것 또한 어른의 몫입니다.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세상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에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